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리 최인호입니다. 아, 여러분들, 기출 전문가 언어와 매체, 요거는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특히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들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약한 250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권이, 한 권과 이한 강좌면 이제 더 이상 언어와 매체는 틀릴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구성은요,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가 말하는 기출문제는 수능 6월, 9월, 우리 고3들의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요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5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영역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음운론부터 시작해서 음운론에서 약 30문제 집중 연습. 그리고 이제 품사론에서 약 3, 40개 집중 연습. 그 다음에 문장론에서 3, 40개. 그리고 중세 문법에서 3, 40개. 그리고 나서 최종 제일 범위가 많은 지문형. 1, 2번 지문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에서 약 한 뭐, 한 100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실전 매체가 3회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5년치 중에서 영역별로 집중 연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나 사례들은 대부분 다이 교재에 실려 있고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전체적으로, 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기본 개념만 살짝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것은 암기된 지식을 묻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조건들을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조건 속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사례나 또는 선택지 외에 구조적인, 문법적 구조적인 유사성을 찾아가는 그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아무리 듣고 암기하고 해도 실제 문제를 풀때 응용력, 분석력이 없어서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문법에서는 여러분이 암기된 지식을 그대로 묻는 시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건을 읽어내는 능력, 그 읽어낸 능력으로 선택지를 적용하는 능력, 결국은 그런 분석력과 응용력이 역시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의 언어와 매체의 정석을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거구나 라는 걸 익히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혹시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면 언어와 매체의 정석을 들으면서 병행하면은 무슨 말인지 빠르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이 강의의 목표는, 자, 논리로 문법 개념과 형성 원리를 익히고 낯선 문제와 사례에 적용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논리로 문법 개념, 그리고 그 형성 원리를 익혔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로 하지 않고 문법 개념을 그냥 단순히 암기한 친구들은 강의를 들어보면서 역으로, 아, 이런 개념, 이런 형성 원리가 조건에다 들어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역으로 공부하면 되고, 나중에 부족하면 언매 정석을 들으면 됩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저 현장에서 한 문제 푸는 당 1분 내지 30초를 줬어요. 근데 현장 친구들이 너무 잘 풀어가지고 거의 1분 줘도 풀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1분 정도, 1분 정도고 나중에 지문형, 지문형은 지문 읽는데 뭐한 2, 3분. 지문 꼭 읽어야 됩니다. 다 설명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문제를 풀고 나서, 다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면 됩니다. 그럼 강의를 보면서 이제 최인호가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분석했지? 최인호는 거의 1도 암기 없이, 암기된 내용이 아닌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석할 때 필요한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 자체가 동일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암기돼, 뭔가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석권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아직 이게 부족하네. 야, 나는 이렇게 봤는데 체인은 이렇게 봤구나. 그럼 내가 의문론 파트에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네. 그럼 약점을 찾아서 부족한 개념들은 혹시 정석 시리즈를 볼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본 친구들도 설명을 듣는데 내가 응용을 잘 못하면 아직 개념이 약한 건가? 개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타 우리 문법 전문 연구원이 있어서요. 여러분 질문하면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우리 문법 전문 연구원은 여러분들 저는 장담하건데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잘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질문해 주시면 아주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수강 대상들은 일단 문법을 죽으라고 달달달 암기했는데도 응용을 못한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달달 암기가 아니라 저는 논술, 언어 매체의 정석에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개념 딱 7가지만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암기가 없고 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개념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사례의 논리적인 어떤 문법적인 현상을 통해서 개념을 오히려 만드는 방법, 이 문법 품사나 이런 이름을 내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형성 원리. 그래서 암기 없이 논리로 문법 개념을 완성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국문학에서 또는 대학원까지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국문학 전공자로서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논리를 바탕으로 낯선 사례로 기본은 논리예요. 조진 조건.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논리고 저의 언매의 정석도 논리로 개념, 논리로 응용하는 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결국 체인호의 모든 국어 수업은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게 나와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지 어떤 지식을 주거나 떠먹여주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수능은 논리입니다. 논리라면 누구나 1등급, 언매도 1등급 갈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언매의 기출 전문가 언매랑 함께해서 25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만점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